안녕하세요 여러분, 병찬이에요. 오늘은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. 이거는 마이크예요. 그러니까 소리가 잘안 들어갈까 봐 일부러 또 마이크를 착용을 했어요. 일단은 립밤 좀 바르고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음 주 목요일,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. 오늘이 6일이니까 약 6일 후에 저의 24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, 선물을 하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물도 뭔가 조금 괜찮은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해가지고 한 게, 이제 제가 립밤을 결정을 했어요. 이게 뭐, 립스틱도 좋지만, 분명히 립스틱 안 쓰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, 립밤은 뭐, 색도 들어가기도 하고, 이제 뭐, 건조한 거를 좀 무마시켜주는 것도 있으니까 립밤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,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제 생일에 맞춰서 24개를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금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결정하게 됐어요. 일단은 편지지. 이 편지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작은아마 글씨로 그냥 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. 이미 이건 왔어요. 왔고. 그 선물 쇼핑백도 구매를 해놨어요. 미리 구매를 해놔가지고 내일 받을 거고, 이제는 립밤만 주문하면 돼요. 이제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미 고른 게 있거든요. 네,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. 버치비 틴디드 립밤이라는 제품인데, 저도 잘 몰라서 이 제품을 몰랐는데 회사분들도 꽤 추천해 주셔가지고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4개. 네, 오늘 도착할 겁니다. 좋아요.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보게 됐어요. 지금은 이렇게 또 영상이 끝이 나지만 내일은 또 편지와 함께 포장하는 걸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여러분 안녕.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 11시 55분입니다. 엽서 조그만 거 하나랑 이렇게 그다음에 담물용 하나 그리고 대망의 립밤들이 다 왔어요. 립밤이 이렇게 왔습니다. 뽀뽀기까지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, 그리고 이렇게 하나, 비록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Thank you.
이로써 24개 손편지와 선물을 다 했습니다. 후! 네,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완료했고요. 마지막까지 완료했고, 자, 그럼 제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정리하고 정리 좀 하고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다 마무리했고요. 누가 어떤 분이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저의 브이로그는 생일 브이로그는 끝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많은 걸 보답하는 병찬이가 될게요. 안녕.